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제69회 위험물 기능장 필기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서로 혼합하였을 경우에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위험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호액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황린하고 이황화탄소는 보호액이 물이다. 그 다음에 또, 그죠? 칼륨하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보호액을 우리가 석유, 등유, 뭡니까? 유동 파라핀 속에 저장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니트로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이라든지 물에 섬면해서 우리가 저장을 시킨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니트로셀룰로스, 그죠? 니트로셀룰로스는 이 에탄올, 알코올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알코올이나 물에, 그죠? 섬면하여, 그죠? 섬면하여 우리가 저장을 한다. 그죠? 섬면하여 우리가 저장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니트로셀룰로스하고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그죠? 서로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서로 저장을 할 때, 안전하게 저장을 하기 위한 액으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칼륨이라든지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보호액을 우리가 석유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경유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유동파라핀이라든지, 유동파라핀. 이와 같은 물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황린이다라고 하는 것, 물질하고요, 그죠? 이황화탄소, 그죠? 이황화탄소 같은 경우, 이것은 우리가 보호액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물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그죠? 1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4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탄화칼슘하고 질소하고 약 700도씨에서 반응했다. 생성되는 물질은 무엇인가? 탄화칼슘을 우리가 CaC2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N2가 이렇게 반응을 일으켜졌다. N2를 우리가 반응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Ca, 그죠? 뭐가 나오는가 하면 CaCN2가 나오고 더하기 코크스로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질소가 2개, 오른쪽에 질소가 2개.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칼슘이 1개, 오른쪽에 1개, 탄소가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이렇게 맞아떨어지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그죠? 여기에서 보시면, 자, 요 물질이 우리가 어떠한 물질이 되는가? 그죠? 이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석회질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물질을. 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석회, 그죠? 석회질소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2번의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석회질소가 답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제1류 위험물은 모두 가연성 고체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다. 그죠? 가연성 고체. 모두 주수소화가 가능하다. 자, 이것이 우리가 제1류 위험물 보면은, 그죠? 제1류 위험물에서 보면, 여러분께서 제1류 위험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께서 우리가 시험지를 딱 받게 되면, 자,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뭡니까? 제1류 위험물을 우리가 적을 때, 그죠? 제1류 위험물을 적을 때, 그죠? 2류 위험물, 이렇게 적을 때 말입니다. 그죠? 뭡니까? 가고 오는 황적유, 그죠? 가고 오는 황적유, 철마금, 그죠? 가고 오는 황적유, 철마금인이니,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라고 했죠. 황적유, 철마금인이니, 황백산, 철어, 그죠? 인천,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정수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것은 우리가 100kg이 되겠고, 이것은 우리가 500kg이 되겠고, 이거는 우리가 인천이라고 해서 1000kg이라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그죠? 철분하고 마그네슘하고 금속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물하고, 그죠? H2O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H2O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그죠? 여기에서 철막음, H2O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연성 가스인 수소를 발생을 시킨다. 그래서 주수소화는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철막음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죠? 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수소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중간에 나와 있는 이 철분, 마그네슘분, 금속분은 주수소화가 불가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위험 등급별로 구별을 하면 이것은 우리가 위험 등급 2에 해당이 되겠고, 그죠? 위험 등급 2에 해당이 되었고, 이거는 우리가 위험 등급 3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3번이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중에서 가장 약한 산은, 강한 산은, 강한 산은 산소 개수에 따라서, 그죠? 가장 강한 산은 우리가 과염소산이 되겠고, 가장 약한 산은 차염소산이 됩니다. 이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차염소, 그죠? 차염소산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것을 우리가 부를 때, 아염소산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자, 요 물질을 부를 때 우리가 아염소산이다. 그렇죠? 아염소산이다.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염소산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요것을 우리가 부를 때는 과염소산이다. 그죠? 과염소산이다. 이렇게 명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산을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우리가 1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